두 손 무겁게 온 이후 미국 출장 선물이라는데요. 아니 엄마 화장품 엄청 많아. 엄청 많아? 내놔. 이거거든. 오, 엄마 이거 떨어졌는데. 잘 됐군. 어, 이럴 때 보면 딸이 최고죠. 알았어. 잘 쓸게. 해봐, 맞지. 어? 뭐야? 천사초롱 불 밝혀라. 어머니, 아버님 얼크렁설크렁 해주실 때 이거 하시면 돼요. 야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어? 아빠랑 얼크렁설크렁만 생각해도 좋아? 아유, 정말. 앙큼하기는. 아, 얘 떠네. 못 살아. 와루, 아유. 우리 넷째 임신 중이시라고 저희 맨날 놀리거든요. 넷째 출산 임박. 막 방심하고 그냥 대충하고 있다가 한이 엄마랑 소개하면 갑자기 배부터 배에 힘주고 이렇게 허리도 차기고 수고했어. 그렇게 되더라니까요. 타짜트 때 제가 영화에서 약간 노출이 좀 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막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. 근데 어머님이 이제 성가대 분들이랑 같이 그걸 보신 거예요. 권사님 분들이랑. 근데 어머니가 그 몸져 누우신 거예요. 그거 한 일주일을. 딸이 이렇게 수영복 입고 그런 사진이 이렇게 이제 막 뜨고 그럴 때 엄청 속상하더라고 나는.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상이야. 목소리로 어.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아니 뭐 그러면서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. 이제 이 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내가 이제 내가 변해서 내려놔야 되겠다. 16번 서울진 이한이. 네, 이번 영예의 진은 서울진 이한이 시력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. 국악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국악과까지 국악인으로 살 줄 알았던 둘째 딸이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간다고 해 놀란 것도 잠시 어느새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. 그저 이것이 둘째 딸 한이의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일 수밖에요. 오늘 살려주었다. 네가 날 예인이라 불러주노록.